안녕하세요. 헤른 조병아입니다. 제가 4년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 때 탈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올해로 마찬가지로 과연 무슨 당이 몇 석이 나오겠는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2024년 4월 10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날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과연 몇 석이 나오겠습니까? 150석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2024년 4월 10날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150석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카드는 이 중간에서도 뽑을 수도 있고 끝에서도 뽑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에서 차근차근 뽑았습니다. 첫 장을 봤을 때 2번 교황이 나왔습니다. 여자교황. 여자교황이라는 키워드는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막 그런 키워드가 담겼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그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150석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첫 장에 입은 여자교황은 이 굉장히 여기서는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도 많고 무언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이기적이라 그러면 국민의힘을 물어봤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좀 국민의힘은 좀 그 당은 이기적이라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20분 부활입니다. 20분 부활은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부활, 새로 시작한다. 뭐든지 창조를 한다. 그 새로이 무엇인가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메이저 카드 두 장에서는 좋은 기운을 들었습니다. 다음 17번 별입니다. 이 별의 키워드는 아주 이 청순하고 현모양처라는 키워드고 또 이 보통 금전적으로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투표를 봤을 때는 다 쏟아붓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돈이고 뭐 주위 사람들이고 노력해서 합심을 해서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다. 즉 말해서 사람들은 많이 포섭을 하고 있죠. 이 카드 메이저 카드 세 장이 지금은 설명이 이제 간단히 나오지만 나중에 또 위에 암장을 올리면서 또 설명이 또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22 치르면 29가 나왔는데 22에서 17 하면 39가 나왔습니다. 39는 12번이 나왔는데 12번은 거꾸로 매달린 남자로서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문에 정말에서 쉽게 말해서 골치가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거꾸로 매달린 남자. 이 선거에서 지금 현재 카드로는 다 선거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카드만 다 나왔습니다. 선거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카드가 나오는데 제가 다 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
마르세오 카드에서, 물론 타카드는 그렇지 않은데, 마르세오 카드에서는, 마르세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똑같은 카드가 두 장 이상이 넣으면 좀 안 좋다고 했죠. 한 장 이상 복수로 넣으면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복수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이 타로를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카드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암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2분도 두 장, 3분도 두 장 복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비례투표를 비례석을 포함해서 150석이 나오겠냐, 적말해서 150석 이상이 나오겠냐 이 말인데,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하면 다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가 세 장이면 위에 암장도 딱 세 장 아니면 네 장까지가 좋은데, 네 장 이상이 되면은 복잡하죠. 좀 안 좋은 기운이 든다. 거기서 또 복수 카드가 또 나왔기 때문에, 복수 카드는 우리 마르세오 카드에서는 좀 안 좋게 흐른다, 방향이. 만약 금전을 말할 때도 좀 금전운이 없다. 지금 투표를 말하고 있는데, 위에 암장까지도 다 투표에 대해서는 카드가 전혀 안 떠졌습니다. 메이저 본 카드나 암장에서. 자, 다시 설명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이기적이다, 그 당은. 그 좋은 운은 들어왔는데 지금 돈도 쏟아붓고 사람도 많이 옆에 크게 있지 않죠. 있는 사람도 크게 지금 다 나간다. 돈도 나가고 돈도 쏟아붓고 사람도 쏟아붓는다. 그럼 별로 안 좋은 거겠죠. 하여튼 이까지는 운이 좋게 흘렀습니다. 자, 여기서 암장에서 바로 보면 2번 바로 위엔 3번, 9번 있고 11번은 메이저 카드에 포함이 안 됐고 다 밖으로 나갔죠. 자, 여기서 17번도 돈을 쏟아붓는데 여기서도 돈이 다 새죠. 그래서 지금 머리만 아프고 일은 잘 안 되고 일은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잘 안 돼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그렇지만 3하고 9하고 여왕과 운둔도사가 반씩 걸렸죠. 이번 교황하고. 자, 이 말은 딱 한 장씩으로 이직선을 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반씩 걸렸을 때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싶다. 그렇지만 4번 황제가 나왔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 정권을 여성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남성들이 많죠. 다 남성들이 많은데 3번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소심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너무 소심해 있다. 사람들이 성격이 좀 소심하다. 그 당에서는 의원들이. 자, 은둔도사죠. 9번 이 은둔도사는 보면 우리가 키워드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거죠. 자, 이분 여자 교황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래서 마음이 넓다, 폭력이 좋다 이런데, 9번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원래 9번 은둔도사는 이 지식이 많고 아주 많이 배우는 학자 카드입니다. 학자 카드인데 굉장히 머리에 지식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데 너무 태폐적인 성격을 가졌다. 태폐적이죠, 9번은. 그리고 10번 우리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시험에서 낙방하는 카드죠. 재도전, 재풀이, 재도전, 또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카드죠. 그럼 운명의 수레바퀴로 봤을 때는 크게 좋은 운은 아닙니다, 지금. 그럼 이분이 또 나왔죠.
제가 매직카드 책장에서 생각이 깊고 그렇지만 좀 성격들이 그 당은 이기주의자다.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 자신, 자기 욕심만 부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2번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2번은 무엇을 설명을 하냐면 좀 여러 사람을 포옹해라. 정발에서 사람을 포옹을 해야지 사람이 안 나간다. 여기서 17번이 사람도 나가고 돈도 나가고 다 나가지 다 쏟아붓죠. 돈을 다 쏟아붓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을 밀어주고 그 당을 좀 지지하고 그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있다. 좋은 사람들은 다 쏟아붓는다. 다 나간다. 왜? 여기서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이분이 나왔을 때는 포옹을 안 한다. 사람들은 많이 포옹해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건 암시를 주고 있고 다음 3번은 또 여왕이 또 나왔죠. 권력도 잡고 싶고 뭐든지 다 하고 싶은데 일단 카드 본 카드 밖으로 밀려나갔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는 암자까지를 봤을 때는 좀 힘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카드가 암시를 좀 주고 있습니다. 좀 힘들다는 암시가 나오는데 이 카드가 다른 쪽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나쁘진 않는데 투표를 지금 했을 때 과연 그 몇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할 때는 크게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서 우리가 이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에서 카드가 좋게 놓으면 되겠죠. 아슬아슬하게 만약에 좋게 놓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본당 국민의당 그 자체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포옹을 해야 됩니다. 정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안고 포옹을 해야지 사람들이 밀어주죠.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국민을 먼저 생각을 안 하고 포옹을 안 하면은 누가 국민들이 투표에 기꺼이 그 당을 찍진 않겠죠. 역시 14번 악마가 나왔습니다. 이건 14번 악마는 뭐 나쁜 기운, 나쁜 세균, 이 보통 나쁜 쪽으로 좋은 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너무 고집을 부리고 사람을 포옹을 안 하면은 안 좋다는 그런 뜻으로 암시가 되는 카드고요. 좋은 기운을 들어왔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18번은 이 스트레스 카드입니다. 과연 제가 이 내담자가 오셔서 질문을 할 때는 독수리가 좋습니까? 개구리가 좋습니까? 이제 물어보면 보통 내담자들께서는 뭐 독수리가 좋다, 개구리가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 혼자 이 카드를 리딩을 하고 저 혼자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18번 카드, 이 우울이라는 카드는 즉 스트레스 카드입니다. 자, 개구리가 됐을 때는 스트레스가 받고 독수리가 좋으면은 스트레스를 준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독수리가 이 가만히 그림을 보시면 날개를 펴지 못했습니다. 날개가 접힌 상태니까 아니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겠죠. 독수리는 이 지금 사람으로 치면 성인인데 딱 굉장히 큰 독수리가 날개가 접혀서 아직 펴지를 못해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때를 기다려도 왜 위에서는 바로 좋은 기운이 들어왔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다. 자, 여기서 그럼 암정호도 바로 올라갔을 때는 9번과 10번에서 딱 중간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9번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거 다 겪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좋은 것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막 여러 각도로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각도로 이 원들이 생각이 다 다르겠죠. 너무 탈피적이다. 옛날 것을 이 그래도 고집한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왜냐하면 한 번씩 저희들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혁신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 10분 운명의 수레바퀴는 재도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권은 계속 되풀이한다 이거죠. 폐쇄적으로. 그래서 좋은 눈이 들어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왜? 날개를 펴지를 못한다. 날개가 접혔기 때문에 아직 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다. 기회를 못 잡는다. 그 뜻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 마르세오 카드에서 마지막 카드가 시드니 카드라고 하는데 여기 결말 카드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서 150석이 된다 안 된다 넘는다 안 된다 그것이 나올 겁니다. 30분 바람개비입니다. 이 바람개비는 외국 카드인데요. 이 장딱인데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수딱으로 말합니다. 말이 많죠. 그리고 키워드는 바람꾼, 바람개비가 이 장딱이 이 바람꾼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투표니까 동서남북 널리 알리겠죠. 동서남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뭐 서울에서 제주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한다 이거죠. 여러 군데서 투표를 하는데 이 오늘 제가 뽑은 카드에서는 150석은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또 주위에 그 당에서 안 좋은 기운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에서 다 나왔습니다. 너무 탈피적이고 자기 개개인 의사만 많이 이 넣고 진짜 중요한 말은 귀담아 안 듣는 당이다. 정말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50석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거 카드를 키워드를 일일이 설명을 드려봤자 뭐 카드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실 거고 또 아시는 분들은 이 카드를 보시면은 아 어떻게 써 안 되겠다 저보다 더 정확히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에서 150석이 되겠는가 비례투표를 포함해서 그 되겠는가 하는 질문인데 제가 답은 힘들겠다 150석이 힘들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한번 백석은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투표 날입니다. 이 카드가 잘 안 되네요. 국민의힘이 비례석을 포함하여 100석이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중간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0날 2024년 4월 10일 국민 국회의원 투표 날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례석을 포함하여 100석이 되겠습니까? 즉 100석 이상에 넣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7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동전이죠. 이게 또 마이너 카드인데 동전은 아주 좋죠. 여기서 첫 장에서는 100석이 되겠습니까? 100석 이상이 되겠습니까? 봤는데 동전은 시작이고 그럼 국민 이 국회의원 투표도 시작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그러면 시작이 이건 시작이라는 키워드인데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운은 좋은 운은 들어왔습니다. 백석 이상은. 자,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7번 수리바퀴 카드는 전쟁의 신입니다. 이 카드 키워드는.
전쟁의 신이니까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그래서 지금 백석을 말을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부지런히 지금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다. 전쟁 아닌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전쟁 카드가 나왔습니다. 투표도 전쟁이죠. 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나왔습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보통 인연법으로 알려졌는데 투표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100% 낙방하는 카드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 계속 돌아갑니다. 제자리에서. 만약에 운명의 수레바퀴 10번 두 장 나왔으면 안 좋죠. 제자리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탈이 된다고 생각, 이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한 장이 나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17번. 또 17번인데 또 10번이 또 나왔습니다. 4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10번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 7번도 같이 나오고요. 10번이 세 장이 다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이 마르세오 카드를 아시는 분은 암장 놓는 법을 잘 아실 겁니다. 마이너 카드 번호 없는 건 빼고 7번, 10번을 더하면 17입니다. 그럼 17이란 거는 우리가 암장에서 배웠죠. 10번이 한 장이구나. 17번 아까도 나왔죠. 별입니다. 다 쏟아붓는다. 다음은 8번. 4년 전에도 좀 비슷하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150석보다는 조금 카드가 암장이 작게 나왔죠. 이렇게 칸 안에 탁탁 세 장이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다 칸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암장과 메이저 카드가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다 걸쳐져가 있죠. 그래서 조금 그렇네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는데 계속 돌고 돌고 재풀이를 되풀이를 하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거 돌고 돌아서 투표도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데 다음 암장에서 바로 연결을 시키면은 또 아까와 같이 모든 힘을 돈과 사랑과 모든 힘을 지금 다 쏟아붓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옷을 다 벗고 있죠. 지금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뭔가 돌아오는 건 없다. 또 운명의 수레밖에 나왔죠.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두 장이 넘으면 아주 안 좋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백석도 안 넣겠다 이런 또 말이 또 됩니다. 이까지는. 그렇지만 또 7번도 같이 나오죠.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전쟁의 신인데 7번 수레바퀴가 백전백승을 하는 카드인데 위에 암장에서 또 나왔습니다. 7번이. 그렇지만 7번 이 카드는 수레바퀴는 전쟁의 신으로서 백전백승하는 카드로서 이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운은 좋은 카드입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너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입니다. 좀 힘도 있고 박력도 있고 확실히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부계가 위알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걸리는 게 있겠죠. 바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옆으로 나와버렸죠. 옆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이고 또 젊은 사람들도 아무리 움직이도 지금 현재는 좀 너무 힘이 든다. 그 다음은 8번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이제 이 당에서는 계속 법하면서 법은 크게 지키지를 않는다. 왜? 운명의 수레바퀴를 비켜나왔기 때문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또 두 장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맨날 법 하면서 국민의힘은 법으로만 하려고 너무 하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에서는 안 좋다. 젊은 사람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을 또 확실히 잘 지키는 것도 아니다. 이래 붙었으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죠. 아주 좋은 건데 법을 잘 지키고 아주 괜찮은 당이다. 끝이만 비켜나왔기 때문에 좀 뭔가 당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 말은 정말에서 서로서로 자기 잘나는 사람이 많고 당내에서 너무 서로서로 좀 이간질을 잘하는 그런 당이다. 그런 당이 아니고 좀 그런 경우가 있다. 아까도 봤을 때 그것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메이저카드와 암장에서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호로스코프 벨라인 이 결말카드 보겠습니다. 자, 미로입니다. 좋은 운은 들어왔고 원래 이 동전카드는요 이 신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참 매너 있고 아주 괜찮은 신사고 돈으로 치면 돈복도 있는 카드고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투표니까 투표도 좋은 운이 들어왔다. 아주 좋은 카드인데 뭔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미로. 뭐에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에 헤매는 것이 뭐에 헤맨다. 사람 대 사람.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 8번 구별입니다. 이 구별은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 8번 정의와 같은 뜻을 지녔는데 이 정의의 키워드에서 장점만 다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 8번은 아주 좋습니다. 자, 투표와 국민의힘이 지팡이 두 개가 합해졌죠. 합카드입니다. 보통 이 합카드로 나오는 것은 결혼카드. 결혼할 때 아, 합이 되었으니까 결혼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 구별카드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백석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가서면 100%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좀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면은 아주 좋은데 다음 34번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8번 메이저 카드 정의의 단점만 모아놓은 카드입니다. 뭔가 자른다. 키워드는 자른다. 뭘 자르겠습니까? 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르세오 카드를 아시는 분은 이 카드 리딩 한 카드만 보시도 그 뜻을 알겠지만 제가 질문이 100석은 되겠습니까? 150석은 조금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100석은 되겠습니까? 했는데 뭔가 자른다. 백석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8번 이 구별은 같은 정의인데 8번 정의에 장점만 있고 34번 정의는 8번 메이저 본 카드에 단점만 있는 카드입니다. 모든 일이 안 된다. 그럼 투표도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금전은 말 때는 금전운이 없다. 돈이 들어오다가 도망간다, 나간다. 모든 일이 안 된다. 그런 뜻을 포함하는데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0석도 안 되고 100석도 안 된다면 과연 100석 이하는 되겠죠. 100석 이하로 내려간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타로 공부니까 맞다고 볼 수도 없고 안 맞다고 볼 수도 없고 오늘 제가 타로를 뽑은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된다고 나왔는데 또 막상 4월 10날 투표가 끝나면은 150석이 넘을 수도 있지 않겠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타로가 맞다 안 맞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저번 4년제도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은 2024년 자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보름 남았나? 15일 후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